그럼 바로 다음 인물 내리겠네. 타깃은 국가통일당 총재 도노반 데스몬드. 동서평화를 위협하는 위험 인물이지. 자네의 사명은 그에게 접근하여 불어난 동향을 살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선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게. 그는 경계심이 강해서 좀처럼 외부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지. 유일하게 얼굴을 드러내는 건 아들이 다니는 명문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친목회뿐. 그건 정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모이는 사교장이기도 하다네. 자네의 임무는 아이를 이 학교에 입학시키고 친목회에 잠입하는 것. 또한 입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유예 기간은 일주일이라네. 오퍼레이션 올빼미. 이 작전은 동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키는 열쇠가 될 것세. 그림자 없는 영웅이야. 자네들 에이전트의 활약이 햇빛을 볼 날은 없다. 훈장도 없고 신문 한 구석에 날 일도 없지.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시체들 위해 사람들의 일상이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라.